오늘 공부는 네. 유출병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유출. 유출. 요새 대 병 얘기 자꾸 하죠. 네. 네. 정결법 이건 좀 병 얘기예요, 그죠? 예, 저기 여성들의 산모, 아기를 낳았을 때 부정을 씻는 법. 저 레위기 몇 장이라고? 12... 갑자기 기습적으로 질문하면 갑자기 멍멍하죠. 맞습니다. 11장은 뭐죠? 11장은? 11장. 11장은. 정한 짐승. 짐승. 동물, 고기, 육식. 육식할 때 주의할 점. 예, 그런 레위기 11장. 12장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다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 14장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네. 무슨 병을 다뤘죠? 피부병. 뾰루지. 나병. 또 그런 거. 예, 나병. 일주일 지나서 우리 상훈 반장 뾰루지 다 나왔어요? 아직 낳고 있습니다. 색점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럼 건강한 거예요? 제 사장님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이와 같이 공동체에 내가 이제 부정함으로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를 잘 관찰해서 스스로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염성이 강할 때는 스스로 격리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죠? 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5장 할 차례예요. 네. 레위기 15장은 주제가 뭐냐면 유출병 환자에 관한 경우예요. 네. 유출병. 그래서 그게 유출병이 뭔지 등등을 이제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23강 정결한 성생활을 위하여 먼저 두 절씩 내가 먼저 두 절 읽고 우리 학생들이 두 절씩 읽고 제일 나중에 다 같이 두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아멘. 히브리 말로 쪼브 그러면은 이제 유출병이에요. 쪼브. 쇼브. 예. 몸에서 뭔가 나오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 몸에서 뭔가 나오는 걸. 고름. 진물. 고름, 진물. 콧물. 콧물. 눈물. 침. 침. 대소변. 눈물. 대소변. 대소변. 또. 땀. 땀. 그걸 보니 뭐 많이 나요. 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몸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죠? 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말. 말. 그거는 너무나 이제 다른 병이 네. 아니고. 피부병, 이게 모공에 이 숨구멍이 다 있대요. 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여기에서 나온대, 뭐가 자꾸. 우리 배설하는 데는
소변 대변도 있지만 피부병으로 나쁜 것을 또 많이 배설을 한대요. 그래서 꼭 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구멍으로 나오는 그 수분도 상당한 양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나오는 것에 관해서 또 성경 보면은 나오는 것만 아니라 마땅히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는 안 나와도 부정하대요. 그게 몇 절에 있어요? 3절. 네.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하수구 막힌 것처럼 불건강한 상태다, 그죠? 네. 안 나와야 될 것이 나온다. 마땅히 나와야 될 게 안 나온다. 이게 지금 예컨대 눈물이 나와야 눈이 촉촉하면서 이 안구가 잘 돌아가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져. 아주 눈이 아프다, 그죠? 눈이 아파. 네. 그래서 안구 건조증 있죠. 네. 안구 건조증. 그거는 마땅히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는 경우야. 땀이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어떻게 될까? 독소가 못 빠지니까. 네. 예, 온도도 나쁜 배설물이 못 빠지니까 아, 병 걸린다, 그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장애 문제를 이야기했죠. 장애 문제. 그걸 좀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랬죠. 네. 예. 근데 이것을 훨씬 더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원래의 상태가 모든 만물을 생명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잘 다스리는 그런 존재를 우리를 지어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일그러진 영혼 이게 벌써 죄 속에 빠져 있으니 이게 부정해요. 네.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고 한 행동이 뭘까요? 인간이 한 행동. 숨었어요. 숨었고 숨는 행위 또 거짓말 핑계 거짓말 남을 갖다 또 네. 핑계를 대고 부끄러워지고 자기 자신 부끄러워지고 이런 모든 정신적인 이 비뚤어진 현상이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식 때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그죠. 폭력 살인 폭력이 나타난다. 이게 모두가 부정한 상태. 그러면 우리 장애우들이 뭐 좀 몸이 일그러졌다고 해서 저 사람 부정하고 나는 몸이 팔이 똑바로 돼 있어 난 안 부정하고 이거는 좀 안 맞아요. 네. 성경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려고 하느냐. 비록 내가 장애 속에 있다라도 다리가 다쳐서 이렇게 불구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를 그것을 정부정으로 성경을 보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통해서 그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네. 유출병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죠. 맞아요. 네, 여인 유출병. 어떤 여자가. 혈루병 아니에요. 그게 혈루병이 뭐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자꾸 나오는 거? 피가 나오는 게. 하혈을 자꾸 하혈. 이런 사람들은 부정해. 부정한데 몰래 예수님 되어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져버렸어. 네. 성경의 벽은 뭐야 이게 옷을 빨아야 돼. 예, 5절 보세요.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수님 부정해졌. 예수님 옷 벗어 빨리 빨아야 돼. 그걸 빨리 목욕해야지 가가지고. 안 그러셨는데. 안 그러시잖아. 네. 그럼 무슨 의미야? 이 법이 지금 이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예수님한테 의미가 없어. 예수님 창조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여자가 옷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여자가 나왔어. 네. 그 여자 깨끗하면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도 정하게 되고 예수님도 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이 잘못됐네요. 이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옷을 만짐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명력이 없어 지금. 그게 문제지. 예예예. 네.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예수님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죠. 네. 예수님 딱 느꼈어요, 그죠? 네. 예수님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그만큼 성령 충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충만하니까 그걸 만진 순간 나아버렸다, 그죠? 그다음 예수님 부정을 탈 겨를이 없어.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부정도 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십니까? 네. 그럼 성도가 온전하면 이 법이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하겠네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런데 우리가 온전 안 하고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가가 이제 씻어야 된다. 오염이 됐으니까 거기 자꾸 우리한테 묻어갖고 우리를 오염시킨다 그죠. 자 한번 생각을 유추해 봅시다. 이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 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저녁까지는 부정해. 그래서 저녁까지 어디 돌아다니면 안 돼. 저녁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면 이제 다시 정하게 된다. 그죠? 그래,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봐. 그러니까 부정했다가 다시 또 정했다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묵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아, 여자들이 월경을 한다. 달거리를 한다. 그럼 부정한 거네요. 부정하지, 유출. 피가 났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 네. 옷을 빨고. 네. 흐르는 물에 목욕해야 되고. 그죠? 여자가 19절부터 여자에 대한 거예요. 네. 여자가 몸에 피를 흘릴 때 월경이면은 7일 동안 불결해. 7일 동안 불결하니까 남자를 만지거나 남자가 만지면 안 된다, 그죠?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다 저녁 때까지 부정해. 그래, 여자에게 닿았으면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야 된다, 부정해. 그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해져. 오. 책도 보면 안 돼. 책 만지면 책 부정해져. 아, 그러면 지금으로 그냥 바로 적용한다 그러면 집에서 밥도 못 먹겠는데요? 그래, 밥도 못 먹는데 이거 그릇 다 깨야 돼. 그릇 다 깨야 돼요. 그렇지, 남자가 다 해야 되고 여자가 불길한 기간에 눕는 자리도 다 부정해. 따로 자야 되고 앉았던 자리 소파 다 부정해. 의자 소파. 야, 어떡하냐? 그리고 이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전부 옷을 다 빨고 목욕해야 돼. 저녁 때까지 부정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여자는 매달 그러는데 큰일 났다. 잘 보호하라는 거 아닐까요? 일을 시키지 말고. 좋은 생각 같은데. 일 시키지 말고. 여자가 이거 일을 계속 하면 다 부정해지는 거니까. 일 시키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막 여자가 돌아다녀봐. 막 그릇도 안 만지고 그러면 다 부정해. 계속 부정해져요. 그리고 막 내한테 와서 막 뽀뽀하자 그래봐. 막 안 되지. 큰일 나지.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아껴야 되는구나. 월경할 기간에 일주일 동안에 여자는 완전히 완벽하게 보존해줘야 된다. 그런데 옛날에 학자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고대에는 유부녀는 네. 굉장히 월경할 기가 드물대. 네? 월경이 유부녀들은. 저는 힌트를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아이를 갖는 거지. 계속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속 여자는. 아이를 가지니까 네, 승호 씨, 정확하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불경.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그 기간 동안 지난, 그거는 이제 12장에서 했죠. 12장에서. 이 경우에는 월경에 관한 부분인데, 아, 아기를 낳았어. 그 다음에 젖이 나와. 그동안은 월경을 안 해. 월경이 뚝 끊어져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기 수유 기간 동안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어느 저 때쯤 되면 또 덜컥 임신을 해요. 그래가 이제 월경 나온다 쯤 되면 어떻게 남자가 귀신같이 알고 또 임신을 시켜. 고대에는 그게 이제 아기를 숨풍숨풍 나야 돼. 3-4년으로 그게 여자 최고예요. 예, 보통 여자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유부녀일 경우에는 이 법이 해당될 사항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해요. 그럼 누가 해당돼요? 결혼한 처녀. 16살 뭐 이럴 때면 이제 멘서가 시작이 되면 요새는 더 빨라졌죠. 옛날에 굉장히 늦었대요. 요새는 조숙해서 이제 월경 기간이 빨라졌다 그러는데, 아, 처녀는 절대로 이 월경 기간이나 이럴 때 건드리면 안 된다. 절대 완벽한 보존을. 총각들이 특히 마을에 이제 영순이가 이제 불경한 날 이런 날 영순이 만나려고 오면 안 된다. 처녀는 완전히 보존해야 된다.
완전 보호 보존 보존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처녀 보존법 이렇게 붙인 사람도 있어요. 네.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남자 경우에 설정했을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설정이 뭐예요? 설정. 설정. 설정이 그 제가 아는 설정은 그거죠. 예, 아까 얘기를 들었죠. 굉장히 젠틀한 사람처럼 설정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다른 의미. 네, 설, 배설한다는 설. 정은 정액, 정자, 뭐 정력 이런 정 그 정자예요. 그 남자가 정액을 네. 바깥으로 흘렸을 경우에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보통 가만히 있는데 정액이 나오나요? 아니죠. 어떤 경우에 정액이 나와요? 혼자. 네? 이렇게. 혼자 참 그럴 때. 그 용어로, 정신분석적 용어로, 오나니즘이라 그래요. 오나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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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미. 오난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유다의 아들이에요. 네. 둘째 아들. 차남. 형을 뒤를 이어서 형수에게 이 정액을 넣어줘갖고 성교를 해서 아기를 임신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동생은. 네. 그래서 그 대를 이어줘야 형수가 아기가 있어야 과부신세라도 믿을 구석이 살고 그 다음에 또 상속도 받고 이래 사는데 만약 아기를 안 주면 이 여자는 아무도 보존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부로서 처참하게 그 다음에 상속도 못 받고 여자는 아주 인권이 형편없이 유린돼요. 그런데 이 동생이 오난이 형을 위해서 형수하고 자서 형수에게 아기를 실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 형수가 아기를 놓으면은 상속도 받고 딸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오난이 그게 싫은 거야. 왜? 왜 싫었을까? 이 재산을 자기가 혼자 다 상속받을 못했다. 네. 그날 밤에 데리고 형수를 같이 자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다. 그 소위 질외 설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못된 놈 하면서 탁 쳐서 죽여버렸다. 이랬다. 이것에서 나온 오나니즘이에요. 오나니즘의 뜻을 다른 말로 보면 또 마스터베이션 이러죠. 영어로. 자위행위를 하는 걸 가리킵니다. 자위. 그래서 이것은 뭐 부정하다. 총각들이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그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가진 애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데 네, 대학원생인데 목사님 저는 음탕해요. 하면서 그리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보고 너 음탕 귀신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맞아요. 저는요. 저는 그 했거든요. 음탕해요 저는. 막 이러면서 이 음욕을 막 이래 어떻게 쫓아내요 이러고 왔어. 근데 내가 너는 음탕하지 않느니라 그랬어. 그건 정상이야. 그냥 정상. 네,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다 이제 일반적인 이것을 성적인 것을 너무 죄책감 쪽으로 몰아가서 예. 그것을 마치 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안 된다. 오나니즘이 죽은 것은 뭐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형수를 갖다가 탁 내버리는 이 나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거지 설정한 그 자체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여기 보면 설정에 대해서는 남자가 정액을 흘렸을 경우에 10절, 16절 누가 읽어볼까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정수가 계속.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그것까지. 이때 이제 우리 세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남자가 정액을 흘렸으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정액이 묻은 옷도 빨아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이 설정한 자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생명을 담당한 부분이에요. 그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 다루고
그다음에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그렇게 또 자다가 몽정을 하는 게 있어요. 몽정. 몽정이 뭔지 알아요? 여성들 모르죠. 남자들이 자다 꿈꾸는데 꿈에서 이렇게 뭐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부정해요. 나왔기 때문에. 그럼 빨리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정갈하게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보통 유부남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없겠죠. 거의 뭐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 그럼 그 경우는 밑에 18절이에요. 18절 누가 읽어주세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 예.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내하고 동침을 해서 사랑을 하고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설정을 해서 그 부정해. 그건 뭘 의미해요? 그 생명을 최근...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목욕탕이 없고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화장실에 샤워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샤워기도 없고요. 물 뭐 하루에 세수를 할똥말똥 이렇게 사막에서 예, 행진하거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라도 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씻는 게 굉장히 이제 일반적이 않을 때 아내와 동침을 했으면 둘 다 씻어야 돼요. 그 부분이 깨끗하네. 오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니까 둘이서 조용하게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있고 다 이거 위생법이에요. 이 부정이라는 건 타부라는 개념을 연결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큰 나무를 보존할 때 어른들이 이 나무를 베는 자는 3대가 멸종하리라 딱 이렇게 놓는다. 타부에 타부. 근데 이제 단어를 부정이라고 쓰니까 약간 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어렵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부정이라고 정한 또 그 배경에는 보존이라는 개념과 여러 가지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가 부정하면 엇 이렇게 하고 엇 여자 엇 물병 엇 이렇게 가까이 대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마을에 막 강간 사건, 무슨 여자를 희롱하는 사건 이런 것들은 처녀가 월경한다는 그 딱 바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막 희롱을 길가한데 에이 막 희롱을 막 하는데 나 지금 월경 중이야 이러면은 남자들이 다 도망가야 돼. 보호전을 월경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 월경 중이야 그러면 여자를 건드리면 그 크게 부정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보호법 맞아 그죠? 그래서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남자도 자기 자신의 그 육정을 잘 제어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이렇게 예, 이 법은 특별히 정결한 성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법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몸에서라는 이것이 그 성기가 있는 그 부분에서 고름이 나온다. 그래서 성병이 걸렸대 말이에요. 네, 성병이 임질이나 뭐 매독이나 뭐 이런 성병이 걸려 그런 경우에 그 남자가 눕는 게 다 부정하니까 그 남자는 특별히 격리되어서 자기를 스스로 치료를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죠? 네. 이런 병이 있는 상태로 아내와 동침을 하거나 또 애인과 함께 이렇게 성생활을 할 경우에 그 병이 옮아간다, 여성한테. 네. 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녀 성관계에 있어서 병을 옮기지 않도록 특별히 타부로서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저녁 때까지 목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우리 타부라는 것이 종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타부 금기사항이라고 이제 번역 금기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고대의 한 마을 공동체에서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한테 특별히 안전을 갖다가 지키고 또 어떤 중요한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타부를 걸어놓죠. 그것은 이제 목적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안전하게 양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타부.
뭐 하면 큰일 난다, 애한테. 사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꾸 장난치고 집 잠만 자고 그러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그렇죠, 망태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때는 망태 할아버지 왔어. 그러면 잠을 바로 이렇게 애들이 누워서 자는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 답의 일종이에요. 네. 그 이제 겁을 주세요. 못하게 하는 거죠. 뭘 보존하죠, 뭐. 근데 밤 일찍 자고 키크게.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꾸 늘어나면 인간이 그런 데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청소년이나 청년쯤 되면은 이제 안 믿죠. 망태 할아버지 이런 거 안 믿죠. 네, 안 믿죠. 어릴 때 애들만 믿지. 지식이 자꾸 늘어나면 안 믿는다. 이제 이런 경우는 종교적인 하나님 율법으로 딱 정해놓으면은 이제 그런 타부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이라는 의미로. 네. 그 다음, 탐의 타호를 이렇게 용어도 딱 정해갖고, 그 레위기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다른 데는, 다른 책에 별로 안 나와요. 자, 야곱의 사위가 딸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서 야곱이가. 네. 그래, 그 사위가 도망갔던 소식을 라반이 들었어. 3일 지나서 들었어요. 네. 그래, 도망갔으니까 이놈 잡으러 막 말을 타고 막 쫓아온다.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룻밤 전에, 잡기 하룻밤 전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셨어. 라반아, 내가 야곱은 내 아끼는 종이니라. 네 야곱을 건드리면 혼날 줄 알아.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겁먹고 돌아가면 되잖아. 네. 안 돌아가고 막 또 하루 또 쫓아가 잡았어. 잡아갖고는 이제 너 우리 집에 있는 드라핌 훔쳐갔지. 그건 이제 그의 가신이니까. 네. 가신. 아, 생각을 내 가신만 찾아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가신을 누가 갖고 있었어? 라헬이 어디에? 안장 자기가 밑에. 타고 있는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놓고. 네. 자기 내려왔나 안 내려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월경 중. 나는 월경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 건드리죠. 이거예요 지금. 라헬이 월경 중이다 그것은 라헬은 아기를 못 가져. 그죠? 네. 그러니까 그는 라헬은 월경이 거의 안 했을 거야. 아기를 많이 놓고 놓고. 레아. 놓고. 레아. 이 레아는 라헬은 아기를 없으니 계속 월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볼 때 월경 중이군. 그러면은 함부로 못 건드려. 만졌다 그러면 부정이 그 순간 부정 탄다 그죠. 이 레위기의 이야기 거기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한다고 생각해 봐요. 레위기 이거는 재미없다. 옛날 법이니까 에이 이런 거는 요새 무슨 요새 이런 거 안 통해. 샤워실도 많고 뭐 나가면 목욕탕 대중 목욕탕도 많고 뭐 손 씻는 소독기도 막 있고 금방금방 소독하고 뭐 그런데 뭘 저녁까지 부정해. 딱 5분만 부정하지.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정신을 현대에 우리가 이해해서 말씀의 뜻을 새기냐면 어디에 무엇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남성은 여성을 볼 때 예. 피를 흘리거나 뭐 이런 모든 걸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안전하게 되도록 자제하고 보존하고 그죠? 함부로 다루지 말고 네. 여성도 남자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하고 그러니까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몸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나쁜 증세가 나타날 때는 여성을 멀리하고 또 여성은 남성을 멀리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성생활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왜 이렇게 한 장인 아이가 이걸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법에. 그것을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뭣도 모르고 이제 뭐 막 이렇게 정욕이 막 불타가지고 나 막 지금 월경 중이야 그래도 막 그냥 막 요구를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몹시 그 부분이 여성들은 예민하고 또 월경 중에는 그런 걸 여성들 별로 욕구도 못 느끼는 상황에서 뭐 남자가 일방적으로
성생활을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면은 그 부부간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소동과 고무라 같은 그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폭행이란 말이에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제도 결혼의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 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다 보호가 된. 예, 세밀하게 관찰해서 여성을 잘 보호해주고. 여성이 남자를 잘 보호해주는 이제 상호간에 그러면 이제 건강을 유지해서 아기를 건강한 생명을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처녀들은 잘 보존하고 성폭행이 당하지 않도록 터부시해 가지고 잘 보존하고 그래서 건강한 남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몸에 일어나는 질병이나 이제 임질, 매독 등등 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매매촌 문제는 심각하죠? 네. 집장촌이랑 들어봤어요? 네. 미아리에 있었어요. 네. 집장촌 여성부가 들어서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흩어져서 각종 또 유학업소로 나갔대. 그러면 이제 이 정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 네. 집장촌에서는 다 이제 검진을 다 이렇게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지만은 흩어져 버리면 자기가 해야 돼. 그 정결 문제가 있어 일반 사회에서는 조금 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 되는데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있는 입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가 정결한 성생활을 하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회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적인 것 때문에 자꾸 죄식 심어주고 정욕을 가지는 죄다 이러고 그냥 젊은이들한테 막 그냥 그렇게 하면은 젊은이들 정신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성경 성서대로 가르쳐야지. 네. 총각들에게는 아주 건강한 성생활에 관한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죠? 그다음에 부부에 대한, 부부 성생활에 대한 강좌도 열고 이거 레위기 15장에 있는 걸 다 같이 읽고. 어떻게 남편은 여성을 자기 아내를 잘 존중해서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그죠? 그다음에 아내는 남편의 상황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건강하게 잘 생명을 키울 것인가 이 성생활의 핵심은 거기에 있죠 쾌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녀관계가 생명이 넘치는 관계로 정말 병이 없이 아주 최고의 컨디션으로 둘이서 살 수 있는가 그걸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15장 읽을 때마다 이제 너무나 기대되고 또 가슴이 떨리고 또 내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나는 유부남이니까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이 예민하게 아내를 살피고 있는가 아내가 유출병이 있는가 없는가 유출이 되고 막힌 데는 없는가 우리 아내 지금 어제 그저께 보니까 변비가 있다는데 변비가 이것도 문제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아내를 잘 보살피고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상훈 씨는 아내를 잘 보살피죠 항상 네 뭐 저는 뭐 그 소문나서 애처가라고 근데 저는 제가 보살피는 것보다 아내가 저를 보살피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아내가 상훈 씨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 네. 또 상훈 씨도 아내를 위해서 보살펴주는 이런 남녀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 깨지는 거 많죠. 창세금에도 여러 개 보여주고 있죠. 세겜에 디나가 관광 들어갔어요. 네. 세겜이라는 도시에. 도시가 보니까 막 밤에도 불이 훤하고 이러니까 정 밖에 캄캄한 데 살다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낮에 아빠 나 구경하고 올게요 하고 이제 도성 안으로 구경하러 들어갔다. 이뻐 너 이뻐 이뻤나 봐. 그래갖고 도성에 있는 왕자님이 딱 보고는 아 그럼 성폭행을 해. 네. 강제로 이제 여성의 뜻과 관계없이 강제로 성행이라는 것을 성폭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4장의 성폭행이 있다가는. 이거 말고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네. 아가서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데 그 속에 또 성폭행이 있어요. 술람미 여자가. 아가서 술람미. 아, 내 사랑하는
애인이 어디 갔어요? 하면서 어느 날 찾아보니까 애인이 없어졌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막 찾아 헤매. 그래가 길 가는 사람 보고 혹시 내 애인 못 봤어요? 못 봤는데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디 갔지? 하다가 드디어 성이 있길래 성 안으로 구경 갔는가 보다 하고 성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 애인 못 봤어요? 내 애인은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정말 훌륭한 아주 좋은 남자 이러고 저녁이 검토해버렸어. 못 찾았어요. 근데 술락꾼들이 딱 보다가 이 술람미 여자가 밤에 야경꾼한테 우리 애인 못 보셨어요? 할게요. 이 여들이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가더니 뭐 뒷골목에 가고 탁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도시에서. 이게 이제 레위기의 이 장에 있는 이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애굽왕 바로왕이 떡 보니까 이쁜 여자가 와, 사라라는 여자가. 아주 알아보니까 시집왕 간 처녀래.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데리고 갖고 하룻밤 데리고 자버렸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진노해서 바로의 집안에 온통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라를 내보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2장이지. 이거 남녀간의 성관계가 아주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이제 이삭이 그랄 도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있는데 어느 날 정자에 있는 데서 둘이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애무하고 이러다가 왕한테 들켜버렸어. 그리고 왕한테 호출당해가. 너 부부라면서 왜 누이라고 속였어? 자칫하면 백성들이 네 아내를 급탈할 뻔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성 안에서 남녀 관계가 이런 같이 성폭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소리지.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남녀 간의 성관계가 다 왜곡되고 폭행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무서운 세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 법을 딱 정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 세상에 있는 그런 성폭행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냐고 여성이 울경 중에는 존중하고 남성도 유출병이 있을 때 존중하고 혹시라도 몽정을 했을 때조차라도 정결하게 씻고 남녀간에 내 몸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도 파트너에게도 좋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되게 좋은 법이죠. 네. 네. 그러니 이 법을 큐티할 때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자기 전에 딱 읽고 그 다음에 들어 다짐하고 나는 그대를 위해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죠? 특히 남자가 네. 목욕 자주 할게요. 이빨도 잘 닦고 잘 씻을게요. 네. 이래고 부인이 씻어라 씻어라 겨우 씻지 말고 성호 씨 알겠죠? 네. 가운을 자주 하고 손도 자주 씻고 네. 씻지도 않고 아내 옆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죠. 깨끗하게 씻고 아내에게 들어가고 아내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또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또 유지하고 이게 이제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 이 두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에 비교되거든요. 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신다고 신분 우리 신부로서 열처녀 비유같이 네. 그 관계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우리도 깨끗하고 예수님이 정결하시니까 우린 정결하게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결하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깨끗하구나. 나오면서 참 깨끗하구나. 잘 씻어요. 조수희 씨 아주 깨끗하구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깨끗한 우리 성도들. 제가 제일 문제가 이제 목사인데도 제일 불결하게 잘 안 씻혀가지고 제가 크게 반성을 해요. 이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씻혀라 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씻고 먼저 씻고 웬일이야 그러더라고. 먼저 씻고 깨끗하게 하고 잠들었죠. 우리 성도들의 이 모든 정결 생활이 성생활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에까지도 우리가 쫙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새신랑 김승호 군이 성생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다들 씻어. 잘 씻으시고.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근데 정말 이걸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뭐 다 부정하다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는데 또 얘 이야기를 잘 듣고 오늘 수업 잘 들으니까 아 그 정말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희 말대로 사실 이 단어가 조금 부정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을 했으면 보호하라 이랬으면 더 그렇게 했으면 금방 좀 더 이해를 했을 텐데 아 사실 조금 우리가 그 번역에서 조금 약간 또, 좀 그런데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지키, 그래. 더 지키라고 맞아, 얘기하는 맞아.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은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게 더 잘 씻어야겠어. 정결하게. 여자는 사실 지우는 게 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좀 깨끗하게 사세요. 네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의 집에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된 장애우는 누구인가요? 1번 시바, 2번 요나단, 3번 무비보셋.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